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무 윤상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에, 부산 시내버스 2019년 2차, 네, 2차입니다. 2차 회의에서 나온 네,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1번은 13일, 저번 주에 개편됐다고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181번 빼고는 나머지 29일 한다고 알려드릴게요. 일단 29위는 17번, 187번, 200번, 301번, 520번, 1005번, 1009번이 있는데 전면 자세한 노선도 사면은 4네요. 전문호 이거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예. 일단 먼저 17번부터 할까? 17번 좀 무난하니까. 자, 17번. 자,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쪽 갔다가 이쪽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자, 여기서 기어 나오네요. 이쪽을 기어 나가지고 이쪽으로 가네. 유일하게 이쪽 갔다가 이렇게 가, 여기에서 뉴턴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여기 유턴에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이쪽 방향입니다. 서쪽 맞죠? 이쪽이 빠지지. 확대된 구간은 이쪽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여기는 왕복입니다. 왕복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거야 아마.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어머야, 철실부 왜 여기 있어?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이쪽 방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가가지고. 처음이에요. 시내버스 처음으로 갑니다. 예, 급행이 있는데 시내버스 처음이고. 예,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다시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어디지 아시죠? 첨보된장 앞에서 저쪽 갑니다. 예, 여기는 천연가스 발전소랑 이대로 막은 거고요. 예, 왼쪽 갑니다. 왼쪽 가 방수할 때 제일 좋아. 여기는 다 안 보일 건데, 잠깐만. 아, 보이네, 조금 그래도. 여기서 오른쪽. 뭐, 이쪽 갈 일은 없겠죠? 그래서 쭉 가가지고 직진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파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대편도 동기네요. 여기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아파트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잠깐, 이거 지금 뚱딱 그린 것 자요. 요렇게 합니다.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좌회전인가? 직진이구나. 여기 쭉 가가지고,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야, 138-1번인가요? 그렇게 똑같은 거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직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예,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17번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건 70자로예요. 다시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우리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쭉 가다가 다시 여기서 우회전인 거예요, 근데. 좌회전을 다시 쳐보죠. 좌회전을 이 트럭 있잖아. 이 트럭 동신기업사라는 트럭 반향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여, 이렇게, 이렇게 큰 도로 쪽으로 가요. 갔다가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아까 여기 우회전 아닐 텐데. 맞네.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차고지 반향이니까 우회전입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들어가가지고, 쭉 가면 여기가 종점입니다. 여기가 종점입니다. 잠깐, 여기 맞니? 저 밑인 것 같은데? 아니, 밑인 것 같다고. 어? 아, 좀 더 가나 보다. 이 길 맞거든요? 예, 이 길.
여기로 가고요. 아마 여긴 것 같아요. 네, 여기네요. 여기는 이쪽 갑니다. 이쪽 아마 차고지 나오네요. 이쪽 이렇게 합니다. 예. 여기가 종점입니다. 여기가 종점이에요. 원래 감천 차고지인데 폐쇄시키고 간다고 합니다. 아, 17번은 뭐 이렇게 끝났고, 다음은 1001번. 1001번은 이미 바꿨기 때문에 배로. 배로. 여러분들 위해서. 이미 돼 있어요, 그냥. 이미 출시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좌회전해요. 여기서 쭉 가가지고, 터널 들어갑니다. 터널 들어가서 오른쪽 가다. 굳이, 요거는 굳이 안, 말씀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건 로딩 안 보여줄게요. 어차피 똑같은 반, 아니, 여러분이 바, 저 이거 이용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갔던데 또 한 반향 가니까 양반향입니다. 우리가 한 반향이거든. 여기 한 반향 갔는데 이제 양반향으로 바뀌었다면서. 이 구간이요. 여기 동그란 구간이죠. 여기 양반향으로 바뀌었고요. 양반향. 지금 단반향입니다. 아, 요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요건 좀 영상이 맞고. 요거는 설명해드릴까? 요거 날짜가 안 나오는데. 일단 날짜 안 나오는 181번은 그냥 어디로 가냐면 일단 로비도 안 나왔거든요, 시작에. 이상이 로비도 안 났단 말이죠. 보이죠? 여기 헷갈려. 여기네. 허가 받았네? 허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아, 여기 로비 다 찍어놨네. 와, 연습 있다잉. 자, 여기서 이쪽 갑니다. 이것도 양반형이다. 원래는 180원이 여기서 이렇게 양반형 이쪽으로 가는데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합니다. 직진 요렇게. 이거 양반형이에요. 요렇게 갔다가 쭉 올라갑니다. 쭉, 여기 터널을 통해서 쭉 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아마 여러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못 봤을 거예요. 저도 이 동네 주민 때도 못본걸못 봤어요.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와, 이렇게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남진 말버스 하겠습니다. 말버스 추가할게요. 그냥 안 할게요. 자, 여기는 녹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원래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시 갔다가 일광이 유턴합니다. 헤드 로터리 해가지고 다시 그래서 다시 이쪽 갑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갈때 7대 등찬다고 합니다. 운동선을 요번에 개편할 때 나머지는 등차가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가가지고 여기서 뉴트합니다. 여기서 정류장에 여기다가 여기서 헤드로트 해가지고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다시 갑니다. 이광신 도시 안쪽으로. 그래서 다시 직진합니다. 이쪽으로 다시 합니다. 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예, 181번도 설정 좋아. 이렇게 되죠. 예.